이달 초 영국 버밍엄에서 한 마트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강도들을 가게에 가뒀고 시민들도 함께 막았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의 한 가게로 복면을 쓴 남성들이 들어와 돈을 요구합니다. 커다란 마체테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자 주인은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오히려 강도들을 가게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문을 두고 실랑이가 이어지는데 바깥에 있던 시민도 하나둘 모여서 문 앞을 막았었습니다. 칼로 문을 내리치며 강화유리를 깨뜨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Let me out. She's stabbing me. Brother, please. He's gonna get me. Stabbing me. 용의자들은 결국 건물 뒤편 화장실로 빠져나갔고 경찰은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몇몇 이웃들이 문을 잡고 도와줬는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